요즘 트위치에서 가장 핫한 크플 팀자봉과 이제 카라미를 모셨습니다. 와! 남소를 받았다! 근데 그 상대한테 무서운 여자친구가? 서로 어색할 때 하기 좋은 1미터 쫀득이를 가져왔어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 내리는 거예요. 입술 닿으면 죽어. 누가 죽는 걸까? 누가 죽는 걸까? 누가 죽는 걸까? 안 내리는 거예요. 너 다음을 죽어. 너 다음을 죽어. 이 정도면 인정해주세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 손 한마디를 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황극을 드렸는데 거기에 몰입하시면 돼요. 두 분은 이제 사귄 지 한 달 된 새 커플이에요. 식당에 왔는데 이제 음식이 나올 상태입니다. 아, 여긴 여자 사친. 진짜 그럼 저 몰입해서 해요? 진짜 연애할 때 하는 스타일처럼? 그럼 민유 빵. 난 비기야라고 해줘. 민유 빵. 왜 별? 민유 빵. 그래 별아. 아 대답도 기억해 잖아. 별게 다 있네 진짜. 근데 여기 여섯 친하다고도 인사해야지. 어 현민아 오랜만이야. 어 자영아 오랜만이다. 어 혹시 같이 먹어도 돼요? 씨발 언년이냐? 언년이요? 저만의 오팡인데 누구신지. 저희 비즈니스 관계. 네, 비즈니스. 네. 혹시 저 여기 앉아도 되나요? 저희 일 얘기로 할 얘기 있어서. 그죠. 일 얘기로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음식을 시켜야죠. 띵동 눌러주세요. 띵동! 이마! 음식 주세요! 무서운데? 자 여기가 깻잎 조각이에요. 아 여기 미니 식당이구나. 네. 가봐주세요. 아 이제 간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간다고요? 아 지금 어디 가요? 이걸로 불렸어. 가보겠습니다. 깻잎 전문점 미미 깻잎집에서 깻잎을 시킨 두 커플. 죄송한데 혹시 깻잎만 파는 거예요? 어. 밥도 없이. 밥도 없어. 근데 사업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여사친도 있고 한데 남자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있습니다. 제가 떼주면 되는 거죠? 주걱지 원래 이렇게 하세요? 안 따시는데? 제가 안 떼줘요. 제가 우리 자기 깻잎을 좋아하나 봐. 아이고 이거 이거. 이야. 우리 자기 매운 거 못 먹지 않나? 뭐라고요? 잠깐 타임 지금 너가 몰입한 게 여자친구지 시골이나 할머니 그거 아니야? 저 연애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짱구 못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절대 고롱 낙지야 무슨? 우리 자기 비행기 날아간다! 그런데 여사친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돌발 착륙이랄까. 야. 우리 자기 깻잎 들어간다. 너무 좋은가 봐. 여자 친구 되게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우리 자기 슝 비행기 날아가요. 하면서 여사친 눈빛 한번 보게 됩니다. 비행기 추락해요. 지금 은별이가 어색해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어색해하는 수준으로 보여. 그래서 나는 좀 친하게 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친근하다. 친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주면 돼. 우리 자기 아 거기가 입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다가 아! 제가 먹인 거 아니에요? 젓가락질 이 손을 했죠? 준비한 거 이게 끝이에요. 왜 소개팅 한 번 더 할래? 진짜 소개팅 시켜주면 안 돼요? 알았어 여기 앉아. 아니 오늘 컨텐츠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추억밤이던데요? 구운 감자 남아 있나요? 오! 우리도 질 수 없지. 질 건데요? 아니야 우리 질 수 없지. 네? 어 이거 줘? 허락할게. 씨발 야동 찍으세요. 미집 들어왔다. 본인
제가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심재모님과 간이 소개팅 잠깐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안 돼요. 아, 오! 좋겠다 언니. 오늘 소개팅 건는지 어떠셨는지. 은별님도 매력적인 여자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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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괜찮아. 아내가 제일 좋네요. 어이. 갑자기? 야 이제 돈도 안 받고 한다고? 왜 은별이한테 이렇게 하나? That is not true love. 여러분 봤죠? That is bogus.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아니 두 분이 사귀냐고. 사실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삼자였으면 그냥 솔직히 그냥 뭐 아 씨발 둘이 사귀네 이 생각 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이 남녀가 방송을 해도 사귄다 안 사귄다의 느낌이 나는 경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댓글이 아예 없거든요. 그 이다망이랑 원어버거. 아 그래서 뭐 빼빼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쉬운 작가님이랑 카메라만. 아니 별로 안 좋아하길래. 좋아합니다. 아니요? 무슨 상황이요? 나랑 없는 아니요? 저는 사실 약간 강약 약병이에요. 그래 내일 레이스 해볼래요? 이건 자존심이잖아. 아 저 세 명이서요? 저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라 방심하면 뺏깁니다. 근데 안 뺏길 자신 있어요. 저는 눈만 감고 있을게요. 저희도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자고요 저희도? 네, 서로 옆에 그, 의식할 수 있으니까. 의식할 수 있으니까. 자, 눈 감고 시작합니다. 시작.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와빌리즈 원우구입니다. 그 혜완이 형이 그 심자모님, 카라미 형님 그 소개팅 후기를 남기라고 해서 찍게 됐는데 일단 저 안 불러서 안 갔거든요. 근데 후기를 찍으래요. 네, 일단 저 못 가서 죄송하고 그 무튼 재밌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부당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심자모님이 여자친구인데 하람이 형님께서 그 외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심자모님도 그 저랑 외도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예. 그 문신 장발남 만나보셨으니까 그 몸에 저는 생채기 하나 없거든요. 문신 없는 그 단발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전 괜찮거든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해봐. 뭘? 하라고 했던 거. 뭐였지? 아니 하라고 했던 거 이제 그 후기 그거 불법? 아니 카라미 심장본 하라고 했던 거 그거 후기 하라고. 카라미 심장본 아니 내가 하라고 하라고 했던 거 하라고 했던 거 하라고 했던 거 나 그분들이 아씨 씨발 모르는 뭘 내가 그 사람들이 안 겪는데